과학기술이 점차 발전해 갈수록 사람들의 삶은 더욱 편하고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보려면 약속을 잡고 그날의 약속 장소에 나가 기다려야 했다면 요즘에는 24시간 1분 1초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의 근황을 알 수 있죠. 몇십 년 전 유행하던 드라마를 볼 때면 꼭 한 번은 시계탑이나 서울역 혹은 공항에서 주인공을 기다리며 엇갈린 약속으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스쳐갔던 장면들이 꼭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때는 하늘에서 마치 일부러 물을 뿌리기라던 듯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절을 보냈던 요즘의 4050 세대들은 현재의 문명화된 사회의 편함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예전과 같은 아날로그 감성과 이에 따른 인간미도 그만큼 사라졌다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은 더 좁아지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반대로 예전만큼 직접 만나서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차 편하게 바뀌어 가지만 그만큼 옛날이 그립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꼭 사람들에게 있어 인간미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감성의 메마름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러한 기술 때문에 과거에는 절대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기도 한 것인데요. 최근 한 방송에서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충격을 전해주었던 그룹 거북이의 터틀맨이 AI 기술로 다시금 컴백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엠넷 프로그램과 제휴를 통해 페이스 에디팅이라는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들은 터틀맨의 과거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을 받아 이를 토대로 AI 얼굴 학습을 진행했고 그의 일상 모습부터 무대 위에서 지은 표정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은 이후 터틀맨의 모습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원했고 이에 따라 홀로그램을 통해 그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이들은 복원된 터틀맨의 목소리를 이용해 신곡까지 만들면서 거북이의 멤버였던 금비와 지희까지 합류시킨 후 완전체가 된 거북이의 공연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날 거북이의 무대에 초대된 터틀맨의 가족들은 해당 공연을 보고 감동과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터틀맨의 형 임준아는 동생의 살아생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무대에 뛰어오를 뻔했다며 이에 대한 감상평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같이 무대에 섰던 거북이의 멤버들 또한 완벽하게 재현된 터틀맨의 모습에 깜짝 놀라면서도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들은 12년 만에 거북이로 뭉쳐 터틀맨과 함께 노래를 불렀고 랩이라는 터틀맨의 모습을 보고는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거북이의 멤버 중 금비는 많이 잊혀졌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전히 많이들 기억해주시고 그리워해주시더라. 그간 거북이와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금 아름다운 추억들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날 받았던 감동의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의 소감들은 이를 방송으로 시청한 네티즌들에게도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터틀맨 형이 천국에서 잠깐 내려와서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다. 다시 시작하라고. 겁내지 말라고. 터틀맨의 시간만 멈춰있다는 게 가슴 아프도록 먹먹하네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면 될 것을 뭐가 그리 급해서 빨리 가셨담. 터틀맨님, 다시 돌아와 주실 수 있으시다면 돌아와 주세요. 기술이 소름이다. 진짜 세상이 변하는 시대구나 등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는 기술들로 이전에는 꿈만 꿔왔었던 일들이 실현되는 모습에 많은 긍정적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진보가 가져오는 휴머니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이런 말들을 하시죠. 살아생전에 부모님 모습을 사진으로 많이 담아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야 사진을 흔하게 찍을 수가 없었고 사진들의 화질도 생생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살아생전의 부모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진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누구나가 휴대폰 사진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부모님의 사진을 찍어 보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영상도 아주 쉽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예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는 영상을 찍어두라는 조언들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렇듯 기술이 발전하면서 평소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기술 안에 따뜻한 인간미까지 느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만들어냈던 기술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구글어스에서 생겨났습니다. 다들 해외여행 가실 때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유용하게 쓰시는 구글의 지도맵인 구글어스는 스트리트뷰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해당 장소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인도네시아의 한 여성은 어느 날 자신의 고향집을 방문하기 위해
구글맵으로 고향 동네를 살펴보다 매우 익숙한 누군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발견한 여성은 알고 보니 그의 어머니였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4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구글맵 지도 제작을 위해 현장 이미지를 담아가던 차량에 찍히게 되었고 그렇게 그녀의 어머니는 구글맵 속에 남아 그녀와 4년 후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구글맵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된 그녀는 사진 속 어머니는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이었는데 내가 꿈에도 그리던 엄마를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시는 엄마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정말 슬프기도 했다. 그동안 엄마 사진을 담아놨던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엄마 사진이 몇 장 없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준 구글 어스에게 감사하다라는 감동적인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구글맵의 감동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일본에 사는 한 남성은 우연한 기회에 자신이 예전에 살던 동네의 본가를 찾아보다가 카메라에 담긴 익숙한 사람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가 살던 본가의 집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었는데 그는 7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찍혀 있다며 이를 가만히 보다가 몇 초 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글어스에서 본가를 살펴보다 집 앞에 가만히 서 계신 아버지를 보게 되어 반가웠는데 가만히 보니 아버지는 반대편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자세히 보니 저희 어머니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 과묵하지만 자상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며 이런 구글맵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구글 어스가 찾아준 가족들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한 일본 누리꾼은 앞에 이러한 감동적인 사연을 보고 자신도 본가를 찾아봤는데 집 앞 내리막길에서 나란히 내려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며 감동의 사연을 전했고 어떤 이는 구글맵으로 외가에 랜선 방문을 하다가 9년 전 세상을 떠난 할머니를 만났다며 이를 엄마에게 보여줬더니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에 대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2년 전 자신과 함께 살던 강아지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강아지 사진과 함께 2년 전 노안으로 죽은 강아지를 구글맵에서 발견했다. 제발 이 사진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뭉클한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연들은 트위터상에서 거의 70만에 달하는 좋아요를 받고 큰 화제가 되었으며 이는 후에 하나의 집단적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져 이렇게 구글맵을 통해 이제는 볼 수 없는 자신의 가족들을 찾는 일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하길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미가 사라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기술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기술이 가진 선한 영향력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정말이지 이런 사연들을 보고 나니 이제는 이렇게 사람을 더욱 따뜻하게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기술들이 더욱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놀라운 과학기술들로 인해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 기술들이 함께 발전하여 우리의 삶에 있어 기술이 인간을 더욱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